디테일 고수다. 화려해요. 진짜. 신상 제가 구매를 한 팽이 좀 깊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매했고요.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쇼핑하울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 사고 싶었던 것들 한번 제가 잔뜩 다 사봤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조금만 사도 금방 100만 원이 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성공템도 많은데 사실 쇼핑하울의 제일 큰 묘미는 좀 실패템들인 것 같아요. 오늘 실패템도 좀 많습니다. 재밌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만족템인 이 블라우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색감도 예쁘고 시원한 이 오간자 타입 보이시나요? 진짜 여름을 위한 이 시원한 블루 컬러의 블라우스인데 뮤제드 브랜드 제품이고 제가 신상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터지지도 않는 데이터 가지고 열심히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날씨가 계속 잘 안 풀렸어가지고 이제야 한번 오픈 했는데 너무 예뻐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되게 하늘하늘해 보이면서 사실 제가 이제 FW 시즌에는 뭔가 이런 귀염귀염한 디테일에 있는 옷들을 막 즐겨 입진 않는데 여름만 되면 이런 뽀짝한 비주얼이 눈에 확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비침은 워낙에 심한 편이기 때문에 안에 나시는 꼭 같이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블라우스가 딱 봤을 때 때는 되게 로맨틱하고 막 러블리하고 큐티한 이미지가 강해서 데일리로 입기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입어보니까 반바지, 긴 바지, 치마 다 잘 어울린 스타일이고 막상 입으면 과하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워낙에 SS 시즌에는 옷들이 더 화려하다 보니까 요 정도도 되게 이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다. 이거는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진짜 딱 저만 혼자 입고 싶은 그런 예쁜 블라우스다. 요즘에 여기 브랜드에 좀 빠져가지고 여기서 옷을 두 벌을 한번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성공템이고 하나는 저한테는 좀 실패템인데 실패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브랜드 옷들을 보면 되게 흔하지 않은 디테일의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원단도 그렇고 디테일들도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 원피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공홈 비주얼만 봤을 때는 디테일이 미쳤구나. 진짜 대박이다. 안 예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구매를 했어요. 어떻게 입을지 생각조차 안 하고 실물도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 되게 살랑살랑하고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 리본들도 다 디테일이 너무 예쁜데 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팔이랑 코디를 했더니 어딘가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과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원피스 자체가 좀 통이 널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뒤가 좀 부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이미지대로 민소매에다가 입었을 때가 특히나 예쁘고 사실 데일리로 입었을 때는 좀 유치해 보이기 때문에 여행 갔을 때 좀 잘 입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좀 실패템인데 진짜 마법 치마라고 부르는 제가 최근 한 세 달 동안 이 치마를 정말 정말 아껴 입고 있어요. 얘는 구매한 지 좀 됐는데 바로 여러분 이 치마입니다. 사실 이 치마 같은 경우에도 이 블라우스처럼 비주얼이 굉장히 화려해요. 진짜 얼핏 보면 좀 투머치 그 자체잖아요. 이 도트 무늬도 그렇고 막 이렇게 프릴 달려있는 레이스도 그렇고 이 퍼짐이라든지 주름이 굉장히 과해 보이긴 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입습니다. 일단 이 치마는 어디든 다 잘 어울려요. 사실 이런 정장 자켓에다가도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어울리고 근데 그냥 또 티셔츠 맨투맨에다가는 귀하면서 살짝 포인트를 주는 꾸안꾸 느낌으로 입기도 괜찮고 마법 치마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와 안 어울리는 코디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에도 좀 부해 보일 것 같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이 라인을 싹 커버해주면서 스커트가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비인 저도 오히려 너무나 잘 입고 있다. 자, 저의
정말 잘 샀다 싶은 치마 중에 하나고, 이거 이번에 스카이블루 컬러도 출시를 했던데 저는 어쨌든 이거 너무나 만족합니다. 여러분, 안에 속치마까지 당연히 들어있어서 비침 걱정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만족템. 그리고 이 셔츠 블라우스, 얘도 구매한 지 좀 됐어요. 제가 지난번 What's in my bag 때 입고 있던 그 셔츠 블라우스인데 얘도 무늬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 친구의 최고 장점은요, 가녀린 어깨선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프숄더 뭐 블라우스 셔츠라고 해놓고 막상 구매해서 입으면 어깨를 막 계속 어거지로 막 내려야 되고 살짝 각이 안 사는 옷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친구는 딱 어떻게 입어도 이 쇄골부터 어깨 라인이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허리라인 보면 지금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이래서 좀 슬림해 보일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챙겼어요. 아랫단 보면 옆구리 쪽 이렇게 살짝 라운드지잖아요. 이래가지고 바지에다가도 그냥 꺼내 입기 딱 예쁜 그런 디테일. 진짜 디테일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아껴 입어야 하는 셔츠다 하면서 이것도 아주 대만족템이에요. 여러분, 이 어깨라인 떨어지는 것도 너무 각이 예뻐요. 살짝 성공과 실패의 그 중간에 있는 셔츠 블라우스인데요, 르니나 제품이고, 이거 제가 그 더현대 29cm 매장에서 보자마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먼저 그냥 이런 펀칭 레이스 셔츠는 사실 제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또 구매를 한 이유가 이 펀칭 비주얼이 흔하지가 않아요. 이 셔츠는 걸치니까 고급스럽더라고요. 옷이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인데 이게 진짜 이 고급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하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을 때 사실 팬츠보다는 원피스나 스커트 위에다가 이렇게 좀 가볍게 걸치는 용으로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검정색 끝나시 원피스 있죠? 그런 거에다가 위에 살짝 걸친다든지 그냥 좀 살랑살랑 부드러운 원피스, 나시 원피스에다가 위에 아우터처럼 걸치면 진짜 끝내줍니다. 너무 예쁜 비주얼이고, 여기 지금 단추 이 봉제 라인도 레이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싶긴 하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은 이해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막 데일리스럽게 자주 입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두고두고 아껴 입을 것 같은 그런 셔츠 제품이다. 요건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코디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저기 한번 매치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미디 기장의 스커트고 살짝 플레어 느낌, 이렇게 주름도 져 있습니다. 옷감 같은 거 보면 좀 빠시락빠시락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뒤에 밴딩 있는 스커트를 절대 안 입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힙 라인이 좀 많이 부해 보이는 걸 싫어해서 이런 밴딩을 입으면은 좀 비율이 이상해 보여서 안 입는데, 이 친구는 입으니까 부해 보이긴 하는데 요즘 딱 유행하는 과하진 않지만 살짝 러블리함이 들어간 그런 스커트여서 요거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고, 화이트 스커트인데 비침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속치마도 달려있고 원단 자체도 조금 빠스락거리지만 조금 두께감 있기 때문에 이너 같은 것도 생각보다 신경이 안 쓰이긴 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안 어울리는 코디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편한 티셔츠, 뭐 맨투맨, 반팔, 후드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데 좀 러블리한 느낌 가득 주는 셔츠나 블라우스 코디에도 찰떡으로 잘 어울려서 휘뚤마뚤 입을 수 있는 스커트 많이 찾으시잖아요. 길이감도 적당하고 소재감도 좋아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 하고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신상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인데 얘도 조금 애매해요. 사실 예쁘긴 예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크리미한 컬러라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백 아이보리를 원했는데 이렇게 화이트 제품이랑 같이 돼서 보면은 좀 누리끼리함이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해요. 근데 입었을 때 라인이 좀 예뻐요.
살짝 벙벙한 핏의 바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널널한 티셔츠 같은 거랑 코디를 했을 때는 얼핏 보면 스커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되게 유연하고 좀 자연스러운 무드를 입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딱 보면은 새틴에다가 이 레이스 조합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입기에는 얘도 좀 과하지 않나 싶기는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좀 편안한 티셔츠라든지 맨투맨 코디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쳐주면은 오히려 코디 포인트가 톡톡 살아난 느낌이라 데일리 입기가 좀 더 편한 재질이긴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뭐 컬러감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감 같은 게 막 잘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밴딩도 너무나 편한 그런 밴딩이라 뭔가 입었을 때 이거 조금만 헐렁해도 벗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입기에는 괜찮은데 살짝 아쉬움도 들었던 제품이요. 그래도 나름 또 안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가지고 이건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원피스를 또 구매를 했는데 이건 인사일런스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좀 실패템. 사실 이 친구 피팅해보고 첫눈에 반해서 구매하긴 했지만 제 체형에는 뭔가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실루엣이더라고요. 넥라인도 너무 둥글둥글하고 이게 단독으로는 절대 입을 수 없는 비주얼이거든요. 옆에 다 트여있기 때문에 바지랑 무조건 레이어드를 해야 되고 안에 이너도 무조건 입어줘야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반팔 티셔츠랑 입으면 좀 유치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셔츠랑 입으면 너무 갑자기 너무 단정해지긴 해서 처음에 입었을 때 그 희열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좀 아쉽다. 사실 뭐 디테일 같은 것도 예쁘고 잘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링이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괜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아쉬우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셔츠, 이거는 반팔 셔츠고 되게 빠시락빠시락거리고 엄청 새하얀 컬러예요. 창백한 화이트. 이거는 비터셀드 제품이고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 받은 제품입니다. 뭔가 딱 보자마자 레드 컬러의 이너랑 좀 하얀 스커트랑 코디하면 예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코디하긴 했는데 조금 에러가 있는 게 셔츠랑 이 스커트가 지금 색이 좀 달라요. 스커트는 좀 크리미한 화이트 제품이라면 이 셔츠는 너무 창백한 화이트라 어딘가 모르게 좀 미스 나는 느낌이 있긴 해서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핏감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냥 휘뚤마뚤 가볍게 걸치기 좋은 그런 셔츠고요. 이 친구는 되게 주름이 잘 가 보이는 그런 셔츠 소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름지는 게 더 잘 어울린다. 그리고 되게 빠시락빠시락 해가지고 뭔가 호텔 침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촉감도 좋고 입었을 때 뭐 전체적인 실루엣, 비주얼도 다 마음에 듭니다. 이거랑 입을 화이트, 아주 새하얀 화이트 스커트를 따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쨍한 레드 컬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나시도 되게 성공템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그재그 갓성비 이너 잘 산템을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얘에 비해서 훨씬 더 어깨끈이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좀 나시의 느낌이 강하다면 얘는 뭔가 티셔츠의 느낌이 더 강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부유방 예쁘게 커버하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걸 딱 여름에 하얀 코디에다가 컬러 이것만 하나 딱 변화 줬는데 굉장히 톡톡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너 나시로 진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한철 입고 끝날 만한 그런 소재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아주 괜찮아요. 실밥 같은 경우도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름맞이에서 제가 여름맞이로 새 신을 샀는데 제가 이거 구매할 때 스토리를 한번 공유를 했었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해서 구두를 꼭 르바지에서만 구매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제 주변에서 발볼이 가장 넓어요. 저 인간 오리발 그 자체인데 여기 구두를 신었을 때가 발볼이 가장 안 아프고 발이 정말 편안해서 이제는 믿고 사는 브랜드가 됐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들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반전인 게 이 친구가 너무나 편안해요. 사실 발볼러들은 이런 뾰족한 신발을 절대 신을 수가 없거든요. 발볼 그냥 죽어놔요.
진짜 편안한 거예요. 발볼이 아프다는 느낌, 답답하다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 이 발바닥도 편해가지고 저 이거 신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르바즈는 좋은 게 이 발바닥 부분 쿠션감이 정말 좋거든요. 백화점에서도 한두 시간 동안 이 구두 신고 돌아다녀도 발이 안 아파요. 제가 진짜 발 예민한데 저 안 아플 정도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편하게 신으실 거고 진짜 대만족템. 사실 이런 비주얼도 찾기 힘들잖아요. 어딘가 약간 운동화 같은 그런 디자인?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살짝 애매한데 이게 여기 가운데 이게 있거든요. 발가락 거? 쪼리 같은 거?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아프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발가락 부분이 지금 좀 아파가지고 신고 좀 놀라긴 했어요. 지금 딱 비주얼 비교해보면 이 친구가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인데도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뭐 편하다 이런 말은 잘 못할 것 같고 가운데 이렇게 귀여운 좀 하트참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모자를 샀습니다. 요 자크미스 모자고 제가 고민했던 비주얼의 제품은 요건데 마지막에 구매할 때쯤에 이 친구로 이제 바꾼 이유가 이 친구 예쁘고 너무 사진도 잘 나오는데 딱 그 한 계절에만 쓰기가 좋아 보이긴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봄이든 가을이든 좀 휘뚤마뚤 계속 쓸 수 있는 비주얼로 고르다 보니 이 친구를 구매하게 돼요.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코튼코튼하다? 너무나 에코백 재질이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뒤에 이렇게 끈으로 좀 사이즈 조절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게 아니 이게 다 널널하게 나왔다고 해서 저도 괜찮겠지 58을 구매했는데 제 머리는 딱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작은가 봐요. 64 써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 조이면 머리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써야 되고요. 핏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쏘쏘. 사실 이 모자는 거의 그냥 자크미스 이 네임 하나로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템은 바로 이 모자예요. 아이유 모자고 제가 아이유 이오우에서 모자를 처음 사보는데 한 번쯤 꼭 구매해보고 싶다 하면서 맨날 보다가 저는 이번에 나왔던 이 컬러감이 되게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휘뚤마뚤 쓰기 괜찮겠다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보면은 진짜 이런 물 빠진 그런 블루 컬러에다가 가운데 이런 자수는 연보라 컬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이 모자들이 굉장히 핏이 예쁘다고 유명한데 써보니까 핏이 예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챙이 좀 깊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대 같은 게 되게 예쁘게 커버가 되고 이 두상을 좀 널널하게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이게 또 꽉 조이게 잡으면 두상이 너무 드러나서 오히려 안 예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널널하면서도 깊게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두상이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여름에 휘뚤마뚤 쓸 수 있는 모자 찾다가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오가프에서 구매한 이 제품이 제 갖고 있는 모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 뭐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고 예쁜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썼을 때 핏 예쁜 모자가 제일 손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유도 좀 계속 즐겨 쓰지 않을까 싶네요. 핏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이번에 구매한 신상 제품들 한번 탈탈 털어봤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제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씁쓸하긴 한데 또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